네. 오늘 노동신문에 예. 여러 가지 사진이 나왔는데 우리가 한번 화면으로 한번 보고 그 사진을 보고 김정은이 오늘 나온 모습이 과연 어떤 정도의 건강 상태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한번 하죠. 예. 우리 서경환 선생님은 만수무강연구소, 즉 김일성, 김정일 그런 최고 지도자의 건강을 그 보살피는 거기에서 한의사를 하셨죠. 예, 여기서는 뭐 주치의사라는 얘기도 나오고 여기서는 뭐라고 있죠. 한다고요? 김일성의 주치의사 뭐 이런 아, 얘기도 되죠. 김일성 주치의 의사, 네. 주치의. 실제는요, 예. 김일성의 건강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 심장계통을 연구하다고 한 사람이에요. 한의사고요. 아, 심장계통을, 예. 그럼 심혈관계통을 예. 연구하다고 오셨다 예. 이거죠? 오래 사는 거. 예. 오래 사는 거. 알겠습니다. 혹시 오늘 지금 한번 오늘 나온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지금 여러 가지 사진, 이건 오후에 지금 예. 제공된 사진인 것 같은데, 노동신문에 없다, 그 이후에. 지금 한번 보시고, 이게 노동신문 1면 오늘 가장 크게 나온 사진입니다. 이게 뒤에 있는 것이 위성과학자 주택지구고요. 한번 보시면서 왼쪽에는 지금 검은 지팡이를 짚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체중은 줄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체중을 줄였다고 하지만 아마 심하게 차이는 없는 것큰 차이는 같아요. 없다. 예. 분명하게 얼굴을 봤을 때는 부었어요. 얼굴은 부었어요. 아, 부었어요. 지금 이 볼살이랑 좀 보면은 약간 부은 듯한 느낌이 있죠. 여기 예, 심하게 앓는 점이야, 뭐, 속병으로서 허약해서 앓는 이런 사람이 병세군 아니고요. 아마 그래도 병상에 어느 정도 누워서 고생 좀 했다는 모습은 좀 보이고. 그러니까, 이 정도 체중이면 지금 저 발목이 자체가, 지탱하기 좀 힘들어요. 아, 지금 발목을 언론에서 많은 부분에서는 뭐 심부전증이다 또는 뭐 발목에 관절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러 가지 수치들이 그렇죠 나왔어요. 뇌사설 뇌사설은 뭐 심부전 나왔으니까 빼고. 예 이게 심부전증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약간 있다고는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완전한 심부전은 전형적인 건 아닌 걸로 제가 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심한 심부전증은 아니지만 예. 약간은 있다. 그걸 뭘로 보고 알수 있어요? 심부전이라는 거는요, 콩팥에서 요가 기능이 떨어져 갖고요, 이게 노폐물이 못 빠져 갖고요, 이 혈관 속에 돌다 보니까 제일 먼저 손상이 되는 게 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하면 혼미해지고 정신 빠지고. 심부전증하고 뇌사가 서로 연결되는 그렇죠. 그런 두 번째는 병이다. 심장계통에, 그다음 폐계통에 물이 차면서 어차피 중병으로, 이렇게 뇌형은 멀쩡한데 사람이 사격에 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병이에요. 그러다고 기본적인 거는 콩팥 자체가 문제가 돼서 이렇게 붓는 부분들. 그래서 급성질환인 같은 경우가 있고. 내가 봤을 때는, 술도 많이 먹고, 그렇게 술도 하고, 많이 마시고, 많이 마시고, 본인 운동도 하지 않고, 심장이 저 정도, 고칼로리 음식 많이 먹고, 체지방이 많아갖고, 심장이 굉장히 부담받는 상황에서 구성됐다면, 심부전이 아마 초기 증세 정도는 있지 있지 않을까. 않을까.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뚱뚱하면서, 예. 그래가지고, 당뇨, 고지혈증, 통풍, 이런 거, 그건 어떻게 됩니까? 통풍에 관한 부분은 분명 의심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결정적인 부분은 저는요, 뼈가 부러졌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인대 손상이 심한 거. 인대 손상보다도 뼈가 아마 아, 이번에 부러졌던 것 같지 오랫동안 잠재한 건 않았을까. 어딘가 다리뼈가 부서졌다. 발목이에요. 발목뼈가. 예, 그래서 특히 거기를 왼쪽에 그렇게 수술했다. 보이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노동신문 1면에 나온, 하단에 나온 여러 사진들입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소파에, 직접 아파트에 들어가 소파에 앉아 있는 장면, 밖에서 시찰하는 장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우학적으로 봐도 뼈가 부러지면 한달 정도 안정 치료해야 돼요. 아, 그래요. 사람이 이렇게 아팠을 때, 인대가 뭐 부러지고 겹질러지고 이랬을 때, 굉장히 아픈 병이 뭐냐면 뼈가 부러진 병이에요. 그럼 40일 정도 잠적한 걸로 보면 뭔가 뼈가 부러져서 수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수 예, 그렇게 있습니까? 봐야 되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겹질렀다고 하거나 특히 염증 같은 경우 있으면요 한 열흘 정도 항생제 치료를 좀 하고 그러면요 사람 걷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불편하지만 근데 나오지 않았다 하는 거는 그러면 심부전증 같은 이런 병이 아니면 알겠습니다 아주 일어나기 힘들 정도가 아니면 발목이 수술이 좀 심해갖고 너무 아프니까 움직일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수술하고 아직 젊었으니까 좀 아픈 거 참고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응? 근데 못 나왔다는 정도면, 이렇게, 상당히 거동이 어려웠다. 수령이, 권위자가, 약간 좀 아프고 절룩거리는 거는, 아, 열심히 일하다가 과로해서 아픈 배니까 존경스러운 게 보이지만,
너무 심하게 아파갖고 장애인 정도처럼 보이면요. 예. 권해훼손이 심각하거든요. 자기 건강을 자기가 못 챙겼다. 이렇게 해서. 아, 그거는 도보체 문제고. 예. 그 무슨, 저 뭐, 이런 표현은 너무 심한데, 이제, 예. 진짜, 장애인이 말이야. 뭐, 정치를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될까봐. 아, 그런 얘기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거다. 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권 이상에 막, 나오지 못하지 않았나가 그렇게 보인다. 알겠습니다. 뭐.